안녕하세요. 아재 운동 TV 안주인 아재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맨 앞에 보이시는 저희 센터의 헤드 코치님이십니다. 지금 데드리프트 80kg 들고 있고요. 바 오버 버피. 버피가 일단은 일반 버피와 다르죠. 한 단계 진화된 버피입니다. 버피하고 발을 넘었다가 다시 오는 거죠. 지금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명이서 한 팀입니다. 지금 싱크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 두 분이 들고 있죠. 코치님과 두 분이 함께 오늘 28분 동안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유튜버의 본능이죠. 앵글 조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팀원이 다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고요. 카메라 닦는 게 거의 저랑 비슷합니다. 그냥 옷을 닦죠. 세 명이서 싱크로 스쿼트 12개 똑같은 동작으로 같이 갑니다. 원래는 2인 1팀 운동인데 다른 회원 두 명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쉴 때 쉬고 운동할 때 운동 같이 하고, 다시 말해서 코치님과 다른 회원 두 명이 2인조처럼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새로운 라운드 싱크로 스쿼트 12개. 싱크로 스쿼트 끝나면 다른 한 명은 그 라운드 끝날 때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지금 코치님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다른 두 분이 데드리프트 5개와 버피 5개 해야 합니다. 버피를 바오고 버피인데요. 다시 돌아오는 버피는 거의 저희 센터에 처음 소개되는 운동 동작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피 동작이죠. 일반 버피보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다시 스쿼트는 3명이 동작을 맞춰서 하는 싱크로로. 보통은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에게 맞춰서 합니다. 늦은 사람이 빠른 사람은 맞출 수는 없어요. 아, 데드리프트 정석 자세입니다. 역시 코치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피 보세요. 겁나 빠릅니다. 거의 굴렁기 하듯이 넘고 있죠. 버피 널뛰기 놀이로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끝나고 지금 7라운드째입니다. 28분 운동인데요. 최대 몇 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다른 회원님들은 평균적으로 25에서 28라운드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원님 두 분 또한 만만치 않은 실력자라 최대 기록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야 되네요. 최고의 조합인 만큼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싱크로. 저기 끝에 아재 보이시죠? 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관계로 카메라를 코치님 앞에 세팅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자세를 많이 배우게 되네요. 데드리프트 아주 정석적인 자세죠. 확실히 자세와 스피드가 악본입니다. 일반 회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벌써 9라운드입니다. 아, 체력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코치님이니까. 과연 끝까지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자 회원님은 80kg고요. 데드가 여성 회원님은 60kg입니다. 지금 두 분도 레전드인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코치님과 함께라서 정말 기대됩니다. 이 영상으로 코치님이 지친 모습을 담고 싶은데 한번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직 모르겠네요. 28분이면 보통은 회원님들은 상당히 지쳐서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지친 티가 나는데 3명 중 누가 제일 먼저 털리고 기진맥진할지 모르겠네요. 바벨 잡는 손동작이 특이하죠?
엇갈기 화장품입니다. 아, 버핑은 마치 고무줄 놀이 하듯 상당히 빠릅니다. 스쿼트 또한 코치님 허리 안 말리게 해야 하는데, 저는 왜 할 때마다 허리가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수록 더 말립니다. 스쿼트는. 자, 중간 편집했고요. 시간은 중후반대 27라운드입니다. 다시 감상할게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팀 평균 라운드를 벌써 넘어선 상태입니다. 27라운드면은 28분 동안 과연 얼마큼 할 수 있을지, 아직 5분이나 남아서 몇 라운드까지 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네요. 얼마나 힘든지 저기 회원님 끝에 보이는 회원님 있죠? 아, 정말 힘든 운동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 저와 한 팀인데 정말 넉다운 됐습니다. 같이 할 차례인데 꼼짝도 안 해요. 제가 강제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시. 아, 참고로 제 팀은 20라운드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치님 라운드 29라운드입니다. 현재 29라운드. 와, 대단하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다들 대단한 체력들이에요. 초지일관 끝까지 같은 자세와 같은 스피드로, 처음이나 끝날 때나 자세와 스피드가 나무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미친 체력들이죠. 드디어 39지. 이것은 30라운드 이상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간은 지금 1분 정도 남은 상황. 이 부분도 역시 여기까지인가요? 30라운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저희 끝에 있는 저와 같이 하는 팀은 앉아있죠. 아유, 코치님 한 번 더 하자고 커먼 외칩니다. 시간이 20초 정도 남았다네요. 자, 마지막 31라운드까지. 아, 대단하죠. 31라운드까지 이 대단한 사람들은 뭔가요? 제 팀은 20라운드로 마감했는데 31라운드. 아, 마지막 버피. 까지 자세 유지하는 거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역시 코치님 28분 타임아웃 31라운드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코치님 무릎은 꿇을지언정 뻗는 일은 없다. 다른 회원님들은 다 뻗었는데 코치님은 그래도 코치님입니다. 역시 코치님은 아직 쌩쌩해 보이네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